오늘 연습 계획 알려줄게. 5장부터 시작해서 6장까지 커튼콜 안 끊고 갈게. 자, 연출력. 예담아, 목소리 좀 크게 해주고. 분장력. 혜진아, 노래 부를 때 자신감 있게 해줘. 자, 무대 뒤쪽에 있는 애들은 동선 안 엉키게 조심해주고. 그리고 너네 안무 다 외워왔지? 그래, 동작 절도 있게 기합 빡 넣어서 해줘. 자, 파이팅 한번 하고 시작하자. 뭐야? 시작! 연두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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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락뚜락 해줘 화이팅! 자, 5장 준비해. 준비됐어? 어. 암전! 이제 곧 태안여자중학교의 공연이 시작되오니 관람객 여러분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인! 아, 어떡해! 계속 안 받아! 큰일이네! 지금 와도 분장은 못한단 말이야! 야, 미쳤어! 그런 소리 하지도 마! 하우스 오픈까지 10분 전인데 이거 공연 딜레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어떡해! 로비에 관객들 꽉 찼단 말이야! 야, 일단 우리가 계속 연락을 해볼게. 그래. 그래. 딜레이 하더라도 일단 기다려. 그래. 얘들아! 배우는 아직이야? 오! 아, 대역도 없는데 어쩌지? 야! 딜레이 한다고 음향팀에 방송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아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아는데 혜진아, 네가 잠깐만 대역 좀 해주라. 에? 혜진이가? 에? 내가? 내가 어떻게 아냐? 동선도 잘 모르고. 동선 다 필요 없고 대사 알지? 어. 어. 노래 알잖아. 아니, 그렇긴 해도 내가 어떡해. 얘들아, 공연 딜레이는 없다. 정시에 시작할 거니까 나 믿고 준비 마무리해줘. 오, 어, 알았어. 빨리 가자. 하우스 오픈까지 10분이다. 잘 들어. 너 분장실에서 맨날 노래할 때 그때처럼만 해줘. 알았지? 아, 근데... 어. 얼굴이 보이면 다 난 줄 알 텐데. 야, 괜찮아 괜찮아. 모자 쓰면 될 거야. 야, 그리고 모자는 우리 의상실에 다 널려 있어. 야, 가자. 야, 할 수 있어. 우리를 믿는 거야. 나도 믿어. 난 네 팬이잖아. 할 수 있지?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애써 웃음 지어 보여도 너는 알고 있어. 때론 넌 남들 몰래 울곤 하겠지. 특별할 것 없는 나에게도 마법 같은 사건이 들고 울지 않고 매일 꿈꾸기 위해서 언젠가의 그날이 오면 Oh, let me smile again your song. 하나 없는 나의 인생을 지지 않고 매일 살아 나만 내게 다시 돕기 위해서 나는 알고 있어.
아휴, 연출은 아직 이래? 그런가 봐. 지금 왔어. 야, 이번 공연 진짜 전쟁 같지 않았냐? 장난 아니었지. 싸운 것도 제일 많이 싸운 것 같아. 이번 공연에서. 맞아. 야, 너 올 때까지만 해도 이제 꽃길만 걷는구나 했는데 웬걸 공연 날까지 무슨 난리래. 그래. 야, 배우는 왜 늦었대? 아, 내가 이상부터 출연해달라고 늦게 오라 그랬어. 에? 뭐? 왜? 혜진이 무대 서는 거 보고 싶어서. 항상 무대 있는 거 그리워하거든. 미쳤어, 미쳤어. 그러자 대형사고라도 치면 어쩌려고. 잘했잖아. 처음부터 자기 자리였던 것처럼. 아니, 그럼 너 이런 거 걔도 알아? 당연히 모르지. 아니, 그럼 아무것도 모르는 애를 갑자기 그런 거야? 얼마나 놀랬겠어. 다음 공연에 배우를 출연시키면 되지. 굳이 왜 그랬냐? 내가 제 팬이거든. 야! 나도 출연했는데 커튼콜 때 나가서 인사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해! 무슨 텅 빈 객석에 인사를 해! 박수 쳐줄 사람도 없구만. 야, 맞아! 작품 하나 만들려면 스태프들이 진짜 고생하지 않냐? 근데도 우리는 맨날 백스테이지 신세야. 맞아! 누가 작품을 썼는지, 연출했는지, 무대를 만들었는지, 조명을 쌌는지 관객들은 죽어도 모르는 게 억울하긴 해. 야! 다음에는 스텝도 커튼콜하는 연출해봐라. 완전 센세이션할 것 같은데? 네가 써봐. 우리도 커튼콜하는 작품. 그럼 우리가 주인공으로 나오면 되겠네. 스텝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지. 제목은 스텝들이니까 스태프 EVON 어때? 괜찮네. 좋다.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얘기하니까 훨씬 아이디어도 좋고 게다가 진짜 우리 이야기잖아. 그러게. 그럼 우리 다음 작품은 다 함께 공동 창작해보는 게 어때? 야, 좋다! 나 아이디어 완전 최고! 내가 작가인가? 뭔 소리야, 공동 창작이지! 너가 대표 지필이고 완전 좋지! 어, 야, 괜찮은 거 같아! 괜찮지, 씨! 공동 창작 어떤 거 같아? 괜찮은 거 같아? 어, 완전 대박이야! 그럼 너가 연출해 이번에? 너가 그걸 짓고 우리가 좀 수정 좀 할게! 얘들아! 다들 모여봐! 지금까지 힘든 여건 속에서도 다들 자리를 지키며 잘해줘서 너무 고마웠어. 우린 비록 커튼콜도 박수도 없는 백스테이지 스태프들이지만 음향, 소품, 조명, 분장, 그리고 의상까지 다들 자신만의 무대에서 최선을 다했던 결국 우린 진짜 주인공이었어. 난 정말 우리 이부연의 팬이야! 기묘한 얘기 하나가 있었어. 이부연이라 불리던 자의 얘기 이제 듣나도 아마 알고 있겠지만 이 세상은 이상한 예 라라라라라라라 끝났다. 아직은 달릴 수가 있었는데 사막 한가운데로 버려진 빨간색 초록색 EVON 거짓말
당연한 것처럼 아직은 달릴 수가 있었는데 사막 한가운데로 버려진 빨간색 초록색 everyone 진짜 이유를 말해줘요. 아무리 비참해도 내가 생각한 그런 이유는 아니라고 말해줘. 이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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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중학교 공연을 마치겠습니다.